여기는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운신 유기탈출 넘버 1!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저희 위기탈출 넘버원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위기탈출의 살림을 도맡아 하실 살림꾼 넘버원 정태호씨. 자, 엉뚱한 호기심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줄 넘버원 궁금이 김지미씨. 그리고 KBS 넘버원 대표 미녀 아나운서죠, 이슬기씨입니다. 조금부터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MC 선서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선서! 선서! 저 정태호는 시청자들의 가정을 지키는 용감한 살림꾼이 되겠습니다. 나 김지민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 이슬기는 궁금하네요. 특유의 유연함과 이 정확한 발음으로 안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안전 지킴이로 살아갈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역시. 잠깐만요. 그럼요. 아, 저희가 개그맨이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새로운 MC 분들과 함께 위기탈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하는 첫 방송이니만큼 특별히 저희도 특별한 또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 대표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네, 미녀 삼총사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 보신 거 맞죠? 미녀 삼총사. 그러니까요. 한 분 어디 계세요? 네? 한 분. 그냥 미녀 이총사와 총사 하나가. 네, 이게 맞습니다. 자, 오늘 중국대표의 애청자시죠? 전수경 씨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 대표 손나은 씨.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의 대표입니다. 송은희 씨 나오셨어요. 고민가봐요. 무지개예요. 네. 아, 무지개인가요? 어떻게 진짜. 팀은 어떻게 위기탈출 한번 즐겨보시나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얼마 조카한테 혼났어요. 왜요? 저희가 식구가 많거든요. 12명이 모이면 이제 고기를 구울 때 되게 힘든데 제가 빨리 구우려고 가스레인지 두 개 붙이자고 했다가 어머. 네. 아, 그래요? 이모가 아주 무식한 짓이라며. 안 맞냐고. 네, 아주 호되게 혼내더라고요. 아니, 어떠세요? 우리 MC들 새로운 또 우리가 개편을 했는데. 아, 김정국 씨야. 네. 제가 워낙 옛날부터 좋아하고 또 약간 찝쩍찝쩍댔었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이승자랑 또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후배들 두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럼요. 아, 최고죠. 예. 네, 사실 위기탈출 넘버원이 개편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내 자리 넘나 싶어 가지고 두 사람이 한다 그래서 아, 너무 잘할 거다. 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 너무 미모는 얘 너무 완벽한데 감사합니다. 진짜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진짜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또 위기 탈출은 살짝 또 인생에 어떤 위기 탈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럼요, 맞아요. 특히 연령대가 저 정도는 돼야지 좀 뭔가 그런 노하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혹시 욕심이 있어요? 아, 있었죠. 제가 정말 애도 나고 좀 나은 거 좀 뭐 어떤 게 내가 낫다 뭐 이런 거 한번 얘기 해보세요. 뭐 애 낳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낫다라는 건 더 나은 걸 얘기한 거지 아이를 낳은 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낫다. 아니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해도 저희가 안 보고 싶어요. 나은 씨도 또 아이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우리 이슬기 아나운서가 또 한 유연성 하시는. 아니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웨이브를 하시는데 그때 평소 제가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네, 노노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또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또 노래 제목이 너무 미스터 추. 미스터 추. 네, 이게 뜻이 뭐예요? 첫 입맞춤을 하는 설레임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추라고 해서 올해는 꼭 나는 미스터 추 할 거야.
쏴줬어요. 잘한다. 한번 해줘라. 어렵냐 그게? 내가 돈 빌려달래냐? 나한테 이런 녀석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제 공식 질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왔거나 혹은 극복했던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결혼 9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그게 또 쌍둥이인 거예요. 태교에 뭐가 좋을까 막 이렇게 주위에서 들었죠. 책도 읽고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려면 이렇게 고스톱을 계속 쳐서 계산 능력을 갖고 키우면 고스톱이 이렇게 태교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승부욕이 좀 발동하니까 그날 열심히 너무 집중해서 이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배가 너무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저녁 때 진짜 화장실에 가서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말 얼마나 예, 동네 병원에 막 뛰어갔더니 이게 아이가 조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는 7개월에 조산 나오면 안 되거든. 1kg 미만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정말 다시는 내가 고스톱을 치면 진짜 손을 자르겠다.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그때 컵라면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방 부은 물이 들어있는 컵라면 제가 이렇게 들다가 다리에 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구급차 부르고 오는 동안 엄마가 이렇게 차가운 물에 계속 씻어내고 화상병원에 아마 되게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아니 흉터가 있다는데 무슨 네. 저희는 아니 정국 씨랑 결혼을 자, 이제 분들 모시고요. 아, 첫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코너 위기를 탈출하는 법인데요. 함께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다툼과 분쟁. 세대가 층간 싸움이 얼마나 문제인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모르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당신을 살리는 넘버원의 선택. 위기를 탈출하는 법. 이번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에도 법적 보증이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죽어 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요. 당신이 의사야 뭐야. 하려면 대결을 해야지. 이번 주제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 돌연사가 이른바 돌연사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 심정지. 국내 심정지 발생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가 넘는 연간 2만 5천 명 이상인데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심정지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연사라고 불리고 있죠.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제일 먼저 구조 요청을 하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4분이 지나면 환자의 뇌 손상이 시작되고 이후 뇌세포 파괴, 10분이 넘어가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발견되기까지 사람을 거꾸로 매달거나 술통에 굴리고 항문을 통해 직장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는 등 온갖 노력을 해왔고 마침내 1950년에서야 과학적인 심폐소생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지난 2000년 경기도 중 쓰러진 한 야구선수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사망해 지난 2011년 중국에서는 길에 쓰러진 한 아이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마음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하고 없으면 제가 해야죠. 없으면 저 때문에 잘못될까 봐 못하고 그냥 신고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정지 환자를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가슴에 자극을 주는 행동만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호주에서는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70대 주인을 발견한 개가 주인의 가슴을 자극해 생명을 살린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심경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이 아니더라도 강하게 누르는 압박을 주는 행동만으로도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환자의 생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백초 퀴즈. 1960년대 미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7세 아이가 911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전화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흉부 압박이 힘들어진 아이. 결국 이 방법을 사용해 엄마를 살렸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00초 문제입니다. 아, 100초 동안요, 정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100초 안에 정답을 맞추시면요, 최종 벌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품을 저희가 드려요. 근데 지금 100초 가고 있나요? 100초 이제 가려고요. 아, 네. 네. 가려고! 100초 얼마 안 됐는데요? 100초 갈까요? 시작! 이게 100초니까, 그러니까 7세 아이가. 나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100초라고 하니까! 않을까? 저기 이렇게 방석을 엄마 가슴에다 올려놓고 애가 그 위에서 줄넘기를 한 거지. 줄넘기를? 아~ 왜냐면 애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뭘 알고 한 것 같진 않고 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네. 머리를 받거나 엄마 일어나! 아니야 근데 아까 전화로 응급 지시를 했대잖아. 지시를 했대잖아요. 근데 해도 그 소방관이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사회자도 같이 이렇게 어머 제가 가는 거예요. 아, 예, 아 근데 백초가 얼마 없어서 이런 말씀 네. 주시면 사회자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자, 30초 전이에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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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 남았어요. 5, 4, 엉덩이! 2, 이렇게 엉덩이 내려 찍기! 엉덩이 내려 찍기! 엉덩이 내려 찍기! 엉덩이 내려 찍기! 정답은 변기 압축기를 사용했습니다. 변기 압축기는 가슴 안에 있는 흉곽내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리의 장비는 실제로 내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폐소생술에 얽힌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휴일 오후 데이트를 앞두고 홀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태진 씨. 왜 이렇게 웃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때 태진아! 드디어 도착한 남자친구 태호 씨. 왜 이렇게 늦었어? 옷이 이게 뭐야? 아, 오다가 좀 좋아하는 분 있어서 나눠줬어. 아, 난 취한다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저번에도 그러더니 자꾸 그래. 아, 어려운 사람 보면 발에 안 떨어지는데 어떡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인기하기 되게 힘들었겠어요. 그럼, 오빠가 태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기다려. 아, 안 된다. 서둘러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태호 씨. 하지만 태진 씨는 영이 덥지 않은데. 그냥 일자로 개그맨은 저렇게 가르쳐. 책에 나와요, 그 머리 나와요. 그때, 눈앞에서 공중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된 태호 씨. 잠시 갈등하는가 싶더니 또 본능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한편 기다리다 지친 태진 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오나 진짜.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호 씨는 동전 줍기에 몰두해 있는데요. 저기 발 좀. 태진아. 무서워요. 어려운 사람. 태호 씨에게 단단히 실망한 태진 씨. 아, 태진아. 태진. 태진아. 태진 씨? 화가 많이 났네. 태진아! 그런 그녀를 보고도 동전 줍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다음 날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태진 씨. 태진아! 집에 놀러 왔어요.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죠? 번호를 알아요. 한알은 고추를 들고 태호 씨가 찾아왔는데요. 야! 저기, 어? 태진아? 어? 누가 꽂히고 누가 태진이야? 아이고! 미안해. 길에서 기다리게 하면 알지?
알지.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잠깐만. 네. 소리 좀 켜. TV에서 방영되는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보이는 태호 씨. 오빠, 궁금한 게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꽃송이 씨. 맞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신종지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내 생각엔 말이야. 자, 여기서 100초 퀴즈.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 등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 2번 처음 발견한 사람. 3번 친구. 4번 없다.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그래도. 자, 100초 가죠, 100초 갑니다. 자, 100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저기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를 어디다 가서 찾아? 아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저기 쓰러졌는데 뭐 다급한데 네. 자기는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어. 네. 그렇지만 아, 의무가 없으니까 자격증 있으신 분! 여기 자격증! 30초 남았고요. 저도 1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짧은 시간에 저거 갖고 있는 사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것도 모르는 사람만 만지기도 그렇죠. 지금 보니까 나나 친구. 수경 씨가 얘기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나은 씨가 얘기하면 시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나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약간 정신이 되게 이상해. 정서상 자격증이 있는 걸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아니야! 네가 얘기 그게 정답이야! 없다! 정답은 3번 친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따르지 않지만 가족, 친구, 동호회 등 환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 환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치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치사 방조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가 없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그렇지. 알았어. 잘한다. 그래도 오빠한테 예순이 누구라 그랬지? 우리 태진이? 아니 되게 엄청 연기 잘한다는데 되게 엄청 귀여워. 저기 우리 집 현관 문 좀 갈아줘. 아 지난번에 우리 문 고쳐줘서 얼마나 편했는지. 아유 저기 처음 올 때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니 여자친구들도 다 도와줬네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약간 피곤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예. 또 다시 둘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데이트를 앞두고 한껏 멋을내는 태호 씨. 좋았어. 몇 시인가 뭐. 오우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오늘까지 늦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오. 오늘 택시 타고. 이제 준비해야지 태호 씨. 네네네. 준비해야지. 네네네. 택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남자가 같은데? 일포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119에 신고부터 하는 태호 씨. 예, 아 그 119죠? 아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예. 저기 누구 의사나 그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분 없을 때도 태호 씨 불러. 아 그걸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나서게 된 태호 씨. 겉옷을 벗고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만능이네요, 태호 씨. 만능 손이에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누구? 왜 심폐소생술 해줬던 사람?
아, 구급차가 와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 나 꼭 괜찮아야 될 텐데. 괜찮을 거야. 되게 즐거웠어요, 저 때. 누구세요? 누구지? 바로 그때 태호 씨의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아니, 누구세요? 어? 너무 잘 만났다. 이게 다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들어?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때 10배 선생님이 뭐냐? 우리 아들 갈비를 다 풀어준단 말이야. 아, 그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아, 내버려둬요? 당신이 의사야, 뭐야? 하려면 대결을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만든 생각, 당신 책임져. 태호 씨의 과도한 응급처치가 오히려 해가 됐다는 환자의 가족. 아, 전 도와준 데밖에 없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라는 태호 씨.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연히 길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태호 씨. 간신히 목숨은 살렸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 중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자, 과연 태호 씨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걸까요? 상상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태호 씨인데 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하고 과도한 응급처치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법적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근데 충분히 남자의 힘으로 누르면 네. 갈비뼈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심폐소생술이랑 너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네. 쓰러져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도와줘야 돼. 의무가 있어요, 정말. 그치.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있다는 거는. 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가 돼? 사람을 살렸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예측되지 않는 심정지 60에서 80%가 네. 가정, 직장, 길거리 등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정지 첫 목격 자가 네. 가족, 뭐 동료, 행인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도와줬는데 무슨 잘못이야 할 텐데 그렇죠. 사실 그 가족이 와서 할 정도면 응급 여기 갈비뼈가 굉장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잉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진짜.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살리지 않았다면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분은 죽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을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죠, 쓰러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쓰러져잖아요. 아니, 쓰러져가도 쓰러져. 내가 쓰러져. 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살아나실 것 같아요? 의도두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텐데 네. 자 갈비뼈는 살살 할게요. 네. 실제로 어떤 공경에 처한 여자분을 구하려다가 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요? 어? 아, 나은 씨 얘기가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네.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죄송한데 나은 씨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나은 씨 얘기가 안 끝났어요. 범균 씨도 그, 네. 예, 예, 그 마포대교에서 네, 그 시민을 구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뒷일을 다양한 평가를 예상을 했다라면 범균 씨가 못했을 일이지만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생명은 소중하니까. 아, 그 멘트 좋은데요. 나은 씨가 대신 해주시나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 멘트만 좀 하세요. 네. 네 생각처럼 해. 아, 그리고요. 네, 들어갈게요. 네, 자, 네, 아 그리고요 생명. 예, 예.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저는 자격증 있어요. 보여주세요. 진짜. 아이고. 네. 번쩍번쩍하네요. 교육을 그렇게 그렇게 길게 받진 않아요. 어. 예. 하지만 좀 힘들어요 좀. 왜 따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내 가까운 사람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네. 아니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반응민 호흡 확인입니다 먼저. 네. 괜찮으세요? 1단계 확인. 네. 괜찮으세요? 숨을 쉬는지 네. 확인을 합니다. 숨이 네.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을 집어서 저기 파란색 이상한 옷 입으신 단발머리 파란 옷 양장 입으신 단발머리의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위치에다가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대시고 손을 거기서 팔을 정확히 네 대시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조금 빠르다 느껴질 정도로 예 하시면 돼요. 어때요 네. 느낌이? 좋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정상인 분들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흉내로 그냥 저도 지금 살짝 그냥 위에만 얹고 있는 정도니까 예, 이런 모양으로 보시고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귀도 열고 이렇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부는 거예요? 아니면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을 부는 거죠. 들이마시는 거예요. 불고요. 불었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이 자 이제 문제를 맞출 시간입니다. 문제가 뭐였죠? 아니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줬죠. 아 맞다 맞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네. 그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저도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랑 생각이 똑같아요. 봐봐요. 나랑 생각이 똑같잖아요. 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그 백조 퀴즈를 못 맞추셨는데 네. 이 안경을 드리는 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 또 저희가 개편 첫날이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축하하러 나와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나은 씨한테만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나은 씨 덕에 다 이렇게 네. 네. 자 정답이었죠. 하나 둘 셋 법적인 책임이 없다. 정답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돕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의료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 응급처치를 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지 사망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것만 알아주세요. 마야 아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쉽게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겠다면 잠깐! 인공호흡이 힘든 상황이라면 재빨리 흉부 압박만이라도 시행해주세요. 심정지 환자 주변에 자동 제세 동기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의 심정도를 파는 게 자동으로 제세 동기는 장치인데요. 일반인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윤기 촤르르 흐르는 밥에서부터 보글보글 끓여내는 뜨끈한 국물 요리 거기다 맛깔스런 반찬들까지 각종 요리들이 만들어지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불을 책임지는 오늘의 물건 넘버원 안전사용설명서 주부들에게 인기 만점인 전기레인지입니다. 가스가 아닌 전기로 발열되는 전기레인지는 실내 산소를 태우지 않아 유해가스가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 이러한 장점 덕에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콘도나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기레인지는 크게 직접 가열 방식의 하이라이트와 유도 가열 방식의 인덕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화재 위험에 대비해 안전 장비를 갖춰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키친타월을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위에 깔아주고 그 위에 물이 든 냄비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주는데요. 과연 냄비 아래 키친타월은 멀쩡할까요? 물이 어느 정도 끓고 나서 각각의 키친타월을 비교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 위에 올렸던 키친타월은 냄비의 둥근 모양 그대로 새카맣게 탄 모습인데 반해 인덕션 위에 올렸던 키친타월은 멀쩡한데요. 이유는 같은 전기레인지랄지라도 발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상판 자체에 열을 가해 그 열이 냄비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직접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키친타월을 올려두면 탈 수 있지만 인덕션은
자기장을 요도해 상판과는 상관없이 냄비만 가열하는 유도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키친타올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 이처럼 가열 방식이 다른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요리도 각양각색입니다. 재빨리 열을 올릴 수 있는 인덕션은 짧은 시간 안에 조리해야 하는 라면이나 고소한 튀김 요리가 제격인데요. 상판이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한동안 잔열이 남아있는 하이라이트는 닭볶음탕, 갈비찜 등 각종 찜 요리에 안성맞춤. 또 남은 잔열로 김이나 쥐포도 구울 수 있지만 그만큼 화상 위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처럼 편의성을 갖춘 전기레인지 사용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 우리는 생생정보 통이에요. 생생정보통 MC 오정현, 도경환, 조충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새 MC들은 평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불과 지난 주말에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랑 소금을 좀 넣어서 파스타면을 삶았어요. 진짜? 아, 저는 이거 이용한 적 한 번 있었습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 네. 맞다, 맞다. 식당에서 보니까 그래서 어딜 잡아야 될지, 어딜 만져야 될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올라간 총 6가지의 냄비들. 이 중에서 인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냄비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냥 가스레인지로 할 때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돼요. 이런 건 뭐 이제 뭐 그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런 인덕션 뭐 이런 거 쓸 때는 그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써선 안 되는 용기가 따로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부 구단 못지않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경환 씨.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인덕션 용기는 네모로 구분할 수 있다. 뒷면으로 할 수 있다. 재질? 손잡이? 바닥 아니에요? 바닥? 가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연식! 냄비의 연식.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주행머리라고 그러지. 과연 정답은 자석이었습니다. 아니, 문석이야? 잠깐, 이거 자석이 없잖아. 이거 뭐 없잖아요. 뭐 없잖아. 뭐 어디 있어? 자석이 뭐 어디 있어? 잠깐만, 자석이. 미안해, 자석이 있나 봐요. 자석을 냄비에 갖다 대보는 새 아나운서들. 준다고? 근데 자석으로 어떻게 불을 안 붙어? 불었어요. 붙는 게 있어요. 진짜? 철이니까. 야. 철냄비. 이게 그러면 이게 잠깐만, 그게 용기예요, 이거? 이처럼 자석이 붙는 냄비만이 인덕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덕션은 직접 상판에서 열이 발생이 되어서 용기를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 유도 방식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원리인데요. 철 성분이 포함된 용기에서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에는 철 성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원 버튼을 조작하면 가열이 쉽지만 가스레인지와는 달리 불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튀김 요리를 한 뒤 전원을 미처 끄지 않아 튀김류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는가 하면, 전기레인지 전원을 켜둔 채 외출했다가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가열할 경우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고 불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원 단자를 늘 체크하는 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레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데요.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화창한 봄날 큰 날이는 벚꽃잎처럼 시원시원한 패션 센스를 가진 한 사람, 바로 순하 씨인데요. 이게 바로 봄이야, 봄. 이 봄내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굼떠? 두 손 가득 짐을 든 사람, 바로 며느리 민경 씨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그냥 꼬마 인생을 다 쓰는 거냐?
어머니 좀 천천히 가세요. 아 오늘 저는 이게 동창 동기겠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그럼 어머니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진짜래요. 짜증이 나셨단 얘기가 있어요. 이 패숑에 장바구니가 어울리긴 하니. 나 이름에도 패셔니스트야. 얼른 따라와. 패셔니스타 시어머니 모시기 참 쉽지 않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순아 고부. 저기 어머니 저는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그래.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그런데. 엄마야! 아니 갑자기. 아니 왜? 얘 무슨 일이니? 그야말로 난장판인 주방. 어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었나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다. 도둑은 무슨 도둑. 귀여우세요. 내가 그동안 바빴잖니. 그냥 정리 못한 것뿐이지. 아... 어머니 이거 비싼 걸 왜 이렇게 더럽게 쓰세요? 뭐? 더럽게? 이거. 내가 얼마나 깔끔한데. 어? 내가 한번 청소했다 하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한다. 하여튼 난 밖에 나갔다 와서 항상 묻은 것 같으니까 씻는 사이에 너 청소도 좀 하고 요리도 좀 하고 알았지? 아이고. 결국 며느리 민경 씨 주부 구단 실력을 총동원해 청소를 하는데요. 하지만 닦고 또 닦아도 영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며느라 아직도 안 닦았어? 어머니 너무 안 닦이는데요. 가만 있어봐. 이걸로 닦아봐라. 아이 좀 빡빡 좀 밀어. 결국 시어머니 순아 씨의 코치 아래 전기레인지 구석구석을 닦아가며 청소를 하는 민경 씨인데요. 아 참. 네? 펜 닦아야 돼. 펜이 어머니. 펜. 세상에 펜에 먼지가 잔뜩 꼈네. 이거 이제 핸드 청소기로 좀 빨아내야 되겠다. 결국 팬 청소까지 완벽히 마치고 나니 새것처럼 깨끗해진 전기레인지. 정말 깨끗해졌네. 그날 오후 저녁에 있을 동창 모임을 위해 요리를 시작하려는 이순아 고부. 아이고 이거면 되겠지. 도다리 쑥국을 만들기 위해 된장 큰 육수에 제철 맞은 도다리를 넣어주는데요. 자 이제 전기레인지는 불만 켜면 되는데 이게 불이 눈에 안 보이니까는 끓는 건지 안 끓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건 같다. 봄 향기 가득 담은 도다리 쑥국부터 갈비찜에 매콤한 주꾸미 볶음까지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제 내려라. 해야지. 예예 예. 여기 뭐가 묻은 것 같다. 아이고 쟤네도 벌써 왔네. 이거 좀 깨끗이 닦어. 예 어머니. 안 돼요. 때마침 찾아온 동창들을 반기는 순아 씨. 어서 들어와 반가우셨겠네. 어머 뭐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지. 냄새 한번 좋은데?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응. 어서 와서 먹어. 어? 예, 며느라 음식 오늘 데워라. 순아 씨와 며느리 민경 씨의 솜씨가 돋보이는 한상 차림. 어서들 먹어. 정국 엄마, 태호 엄마 많이들 먹어. 우리 집은 정국이 때문에 항상 닭가슴살인데 아, 여기는 완전 메뉴가 그냥 버라이어티하네 그래.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많이 내가 준비했지. 맛있게들 먹어. 어? 맛있게 식사를 즐기는 세 사람인데요. 식었네. 귀엽게. 괜찮은데? 귀엽게. 아우 진짜 잘한다. 진짜 맛있어. 주방으로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켜고 갈비찜이 데워지기만을 기다리는 순아 씨. 그런데 잠시 후. 왜 그래요?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폭발한 전기레인지. 순식간에 주방은 초토화되었는데. 아 괜찮아?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전기레인지의 잘못된 사용법 때문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네, 사실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요즘 네네. 들어서 뭐 전기 레인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맞죠. 텐데 여기서 네.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집에서 쓰세요? 하세요? 집에서. 어떤 종류로 쓰세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혹시 홈쇼핑에서 하는 보험 상담 받으셨죠? 요새 상담만 받아도 이거 주더라고요. 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 열이 오르는 건지 맞아, 맞아, 내리는 맞아, 건지 맞아, 맞아. 이게 누르는 게 켜지는 건지 네. 내가 맞아. 다시 끈 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라면 컨테스트를 잘 끓이기 빨리 끓이기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냄비가 맞는지 아까도 그렇죠. 화면에서 그러니까 보셨는데 맞는 냄비 안 맞는 냄비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잘 고르시는 분이 라면을 맛있게 빠르게 끓일 수가 네. 있다는 겁니다. 아, 사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안 돼요? 김치 냄새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입맛 돌아요. 우선 그럼 세 분이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불, 인덕션도 있고요. 네.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네. 일반 네. 가스기 휴대용 레인지가 있는데. 모르구나. 예. 제가 참 고급스럽지만 네네. 저는 예. 아니 집에서 예야. 집에서 이거 쓰신다면서요. 아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저는 인덕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불을 골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냄비를 짝꿍을 딱 고르셔야 되거든요. 맞아, 뭐, 그럼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네네. 스피드 우리. 아, 역시 두부 내공이. 맞아요. 아, 근데 자기장으로 발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야, 역시. 그냥 골랐을 뿐인데 네. 역시 아니 경과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만큼 에게 네, 이거 하세요 남자한테 받는 게 처음이야 이거 하나 라면 잘 받는 거 맞아요 라면 이거죠 전기레인지가 800도에서 9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알루미늄 냄비와 양은 냄비가 네. 500도씨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알루미늄 냄비와 양은 냄비는 네. 조심히. 예, 모르는 곧 뚫려요? 많... 그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저 정말. 벌써 칙칙 소리가 나요. 네, 한국인의 대표 별식이죠? 파는 그리고 약간 대각선으로. 살이 자다가 네, 네. 네. 괜찮아요. 짭짤하게 네, 손맛이 나는 느낌이에요. 아주 손이 아물딱지네. 와, 그래도 나를 좀 빨리. 저 파도 있고 또 치즈 넣어서 드실 분은 치즈 넣으셔도 돼요. 이거 이거예요. 그치 육수처럼 끓여낸 거예요. 살살 먼저. 김치 넣어도 돼요. 김치. 그렇죠? 몰랐어요. 우와 계란까지. 아 근데 인덕션도 네. 굉장히 빨리 지금 네, 네. 이 냄비가 맞는 냄비를 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제대로 맞는 냄비로 실제로요 아, 물 1리터를 넣고요 네. 아, 끓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인덕션이 6분 30초 제일 빨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엄청 잘 끓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6분 우와. 30초로 제일 빠르고요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나은 씨가 벌써 변했네? 네, 네, 아, 네, 네. 그래도 있어요 아, 오, 정말 예쁘게 다 마시네요 네, 맛있겠어 근데 나은 씨가 약간 싱거울 수가 있어요 네. 물이 빨라서 네. 근데 비주얼은 괜찮아요 전승용 씨 라면도 진짜 맛있겠어요 아 이거 야 광고에서 보는 거 레디 와. 혹시 주고 싶은 사람? 저는요 네. 여기 정태호 아 넣어주셨어요, 진짜 소스. 괜찮아요, 저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네. 아, 네, 네. 맛있겠다. 싱거워 보인대. 왜요? 냉라면? 이제 싸서. 어우. 냄새는 좋다. 어우. 어때요? 되게 맛있죠? 맛있죠?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느낌 해. 본인 적성 있어? 네네. 많이 먹고. 그렇죠.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게 생겼네요. 그래도 엄마가 끓인 라면이야. 아, 그럼요. 엄마가 끓인 라면이지. 맞아. 오, 맛있겠다. 중간 곳좀 가봐요. 뭔데? 아, 진짜? 태호 씨 내 거 한번 먹어보게 이거 안 좋아하시나요? 정말 나쁘지 않다니까요? 의외로 괜찮아요 좋은 건 다 넣었거든요 계란에 치즈에 파에 간도 제일 되지 않았어요? 고소해 좋은 걸 다 넣었는데 이 정도 마시면 자 이제는요
1등 뽑아야죠. 네네. 궁합이 가장 잘 맞으신 분은 바로 난씨. 난씨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 정확히 진짜요? 네. 네. 맛으로는 네. 송은이 씨에게. 아~ 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추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순아 씨께서 어떤 실수를 했길래 전기 레인지가 폭발을 한 걸까요? 네. 아, 네, 갑자기 또 라면 먹고 싶어요. 까먹고 그러면... 있었어요. 갈비찜을 좀 데워 오신다고 네. 가셔서 올리셨다 갑자기 사고가 나셨어요. 코팅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를 네. 네. 철수 세리로 밀지 않는 이유는 네. 그 코팅재질이 벗겨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역할이 있는데 그죠? 오래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얘네들도 뭔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아까 그 며느님께서 그걸로 빵빵 문지르는 게 예, 예, 예. 코팅을 벗겨내면서 뭔가 좀 과하게 전기가 과열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닐까. 매끈매끈하거든요. 약간 유리 재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계속 인해서 약해질 것 같진 않고 네. 아 뚝배기가 진짜 네. 금이가 있던 건 아닐까요? 뚝배기가 네.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게 도자기잖아요, 뚝배기가. 네, 그러니까 네. 도자기도 왜 가마에서 적당한 온도를 취하지 않는데 터지거나 깨지고 아, 금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온도가 맞지 않은 거죠, 진짜로. 뚝배기의 온도와 네. 이 온도가 아니면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있었거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이걸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을 하면 뭐 과부하가 걸린다던가 이래서. 그렇죠, 전기니까. 네. 그 며느리한테 네. 다 이렇게 옮기면서 얘 여기 좀 딱 가는데 며느님이 뭔가 조작을 잘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켜놨다든지. 아 그럼 정답이 며느리 잘못이네요. 정답은 며느리 잘못이다. 시어머니 말을 잘 듣자. 답이 탓이야. 전수경 씨 며느린 되지 말아야지. 아니 뭐 힌트는 없어요. 그 예전처럼 그 뭐 힌트 없어요. 그래요. 힌트를 안 주시겠대요. 나훈아 네가 달라고 해봐. 힌트 주세요 힌트. 네. 정우. 안 주고 못 빼겠다. 안 줘요? 아, 조용하나. 이때. 오! 답 있다.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뚝배기에 열이 가해지면 그래. 필요 이상의 열이 뚝배기로 저해진 게 아닐까. 네. 그럼 그걸로 해요. 그래, 그걸로 해. 네. 그래요. 뚝배기 내가 냈다. 이게 있어 보니까 네.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요. 반칙 아니에요? 네? 너무 가렸는데요? 이마가 좀 좁아요. 정답 뭐였는지 알죠? 왜? 뭐예요 진짜? 지금 네. 귀가 잘 안 들려요. 나와야. 예, 좀 더 나오세요. 네. 쭉. 아 이제 들리네요. 예, 네. 들려요? 다 같이 정답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금이가 뚝배기를 사용해서. 정답인가요? 한쪽만 알아들어볼게요. 그죠? 비포 전수경 씨는 약간 이렇게 하니까 백설공주 나온 거울 같지 않아요? 전기레인지가 폭발하게 된 원인 뭐죠? 정답은 바로 철수세미로 세라믹 상판을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8월 홍콩에서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세라믹 상판의 미세한 균열을 그냥 지나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평소 전기레인지를 조금 지저분하게 썼던 순아 씨. 때가 잘 지지 않아 늘 수세미로 세라믹 상판을 청소해줬는데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바로 상판의 파손을 불러와 폭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 세라믹 상판을 철수세미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청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안전사용설명서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철수세미로 세라믹 상판을 청소하는 행위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이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철수세미로 전기레인지의 세라믹 상판을 청소해주는데요. 청소 후 상판의 상태를 살펴보니
청소하기 전과는 달리 군데군데 미세한 균열이가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오랫동안 수세미로 청소를 한다면 균열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사실. 실제로 균열이가 있는 전기레인지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찌개가 담긴 냄비를 올린 후 전원을 켜주고 가열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끓기 시작하고 점점 가열되는 전기레인지. 결국 국물이 넘쳐 흐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때 커다란 괴물과 함께 충격이 발생하면서 빠라고야만 전기레인지. 연속해서 폭발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전기레인지를 살펴보니 계속된 폭발로 상판 부분이 심하게 망가진 상태.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전기레인지의 상판을 날카로운 수세미로 청소를 하게 되면 상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열을 계속 받으면 더 균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상판 아래에는 배선과 히터, 전선 등이 있는데 조리 중에 그 사이로 만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감전 또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판이 깨지거나 균열이 갔을 때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고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전기레인지 사용을 위해선 세라믹 상판의 균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넘버 메리오 여요. 지금부터 전기레인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기 탈출 넘버리 알려드립니다. Here we go.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잠깐! 전기레인지에 냄비를 올릴 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올려주세요. 네. 남아있는 물기가 세라믹 상판에 백화 현상을 일으켜 접촉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Oh no! 빈 용기나 수분이 없는 음식을 절대로 가열해선 안 된다고. Oh no! 당분과 염분은 상판 부식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주세요. 전기레인지 청소할 땐 전용 세제를 사용해주세요. 잠깐! 오래 사용해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냄비는 세라믹 상판의 표면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우리 집 주방에 불을 책임지는 전기레인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네.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네. 우리 등산 가야죠. 아 그래야죠. 빵도 챙겨. 빵 좋죠. 또 목 마르니까 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터. 태호 씨 위험해요. 등산 갈 때는 라이터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응?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요. 산업 현장에서는요 먼지, 기름때 등 화재를 부추기는 요인이 많아 한번 발생하면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 가능한 산불 예방. 산악계다 불조심 위기탈출 넘버 원.